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각자가 다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스스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믿고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걷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자의 인생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알아가면 알수록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이미 예비된 인생의 길을 마치 자석의 힘을 저항 못하고 붙어가는 쇠붙이처럼 난 예수님을 부터 따라가고 있다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소경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기에 한 번도 그가 발을 딛고 선 세상에 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 앞을 못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기에 불편은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스스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자기 자신에 대해 여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생각과 시각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절망하고 좌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소경을 보는 시각에 대해 생각하며 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내 이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죄로 연관된 결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고 세상의 가치관은 역사 흐름을 타고 문화를 만들어가며 자꾸 바뀝니다. 요즘 시대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같은 시대를 공유하면서도 너무 다름을 깨닫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문화 속에서의 가치관은 이러한 소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죄와 저주에 관한 것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또한 죄와 연결지어 묶어버립니다. 소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는 죄로 인해 앞을 못 보는 저주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공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말을 듣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그에게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놀라운데 한 수 더 떠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 그리 태어났다는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절망 가운데 한 가닥의 소망도 없이 살던 그 사람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소경을 전 인격을 뒤흔드는 엄청난 감동의 깊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1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이상 다른 구절을 읽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 구절을 읽을 때 나 자신이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던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나는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몰랐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세상의 기준에 바르게 사는 길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친구들을 한심해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기에 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눈먼 소경이 저라는 것을 깨닫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소경을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소경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날이 이렇게 가까이 임한 줄도 모르고 여느 날과 똑같은 일상의 평범한 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려고 그곳에 오셨고 그 시대 대부분이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뛰어넘어 그를 찾아 먼저 보셨다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난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영적 소경의 시절에 예수님은 나를 이미 아셨고 찾으셨고 보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나의 가장 아름다운 그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의 삶에 어제와 똑같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내 가까이에 오고 계셨는데 나는 전혀 예감도 눈치도 못 채고 그냥 내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길을 나름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은 낭떠러지가 있는 위험한 죽음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생명 살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생명을 무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요즘 IS라는 모슬렘권의 테러 조직이 시도 때도 없이 귀한 사람의 생명을 마구잡이로 죽입니다. 온 세계는 그런 IS 집단에 대해 혐오를 느끼고 그들의 잘못된 신념에 대해 다 경멸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믿기에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요즘같이 우울증이 심해지는 시대에 생명의 존귀함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깊어지면 마지막 충동이 결국은 생명을 끊는 자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기준에 자살은 살인입니다. 물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으로 믿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자살은 살인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둠에서 서서히 여명의 빛이 비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미 그의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행한 인생에 대해 아무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열렸기에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 대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침을 진흙에 섞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니
전혀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순정함을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소경을 보면서 영적인 열림을 통해 그의 육신의 눈도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눈발과 영적인 것들을 잘 못 보는 겉모양새만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내가 이전에 이 사람 같은 소경이었다는 것과 그런 나를 내가 먼저 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 이후 나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게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영안을 열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감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세상의 것에만 눈 맞추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 성령님, 나의 눈을 더욱 밝게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달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